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은 날이 흐려요. 비가 올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늘도 흐리고 바람도 약간 쌀쌀하고 그러네요. 어제 저희 실방에서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놀다 가시고 신발화본 구매도 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사장님께도, 행코 사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12시까지 이제 다육이 영상 올리기로 약속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밖에 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거의 다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고, 또 전에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다른 다육이까지 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렇게 또 자막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멘트로 할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이렇게 주문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육이가 정말 뭐 하루 사이에도 예뻐지죠. 요새는 이렇게 꽃도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예뻐지고 뭐 소품 다육이 합식하시려고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있는 아이들 합식도 해도 되지만 그냥 단품으로 심어도 이쁜 아이들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얘는 이제 아프리카 라즈베리예요. 저희 대품 정말 정말 사랑 많이 해주셨는데 요거는 소품 좀 작은 거죠. 예, 아프리카 라즈베리 이 아이는 5,000원이고요. 제가 좀 빨리빨리 갈게요. 요 아이는 이제 핑크 브라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핑크 브라이트라고 하는데 다 색상이 이쁘고 다 틀려요. 얼굴이 다르고 물도는 모습도 다르고 이렇게 요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애기가 빼꼼 내밀고 있네요. 이쁘죠? 이런 아이들 신봤다죠? 이렇게 핑크 브라이트는 색감이 너무너무 예술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보았는데 이렇게 이제 연한 빛으로 물드는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이 아이도 이제 자국이 나오고 있고 이게 진한 빛으로 물드는 아이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 아이는 핑크 브라이트 얘는 2만 원입니다. 여기 이제 합식할 수 있는 이렇게 뭐처럼 생겼죠? 그쵸? 이렇게 프로노이사라고 해요. 이름도 참 이상하죠. 요아는 이제 합식하시려고 이제 많이들 사가셨어요. 예쁘죠? 초록초록한 너무너무 예뻐요. 프로노이사 3,000원이고 펜던스 역시 얘도 합식용이죠. 3,000원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제 트럼펫 핑키가 있습니다. 요아이 많이들 사가셨어요. 요아이는 8,000원인데 요렇게 자구들을 예쁘게 잘 내밀고 있어요. 그죠?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요 아이도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생기네요. 이렇게 생기는 거였어요. 네. 이렇게 요 아이는 8,000원이고요. 또 이제 너무너무 예쁜, 단단하게 생겼죠? 어찌 보면 바닐라 빛을 닮았다고 하시는 우리 다육맘들도 있는데, 요 아이는 이제 에일린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코끝에 점을 찍고 있죠? 빨갛게. 요 아이는 에일린. 요 아이는 5,000원이에요. 이렇게 예뻐요. 요렇게 이제 군생들은 가지가, 예, 뿌리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흙털다가 뿌리가 분리될 수가 있죠. 예, 군생들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라브파이어. 색감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내놨더니 이렇게 아침에 내놓고 저녁에 퇴근할 때 들여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예뻐졌어요. 세상에나. 오, 러브파이어예요. 이게 작은 사각분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이 물드는 모습이 그저 피멍 들듯이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은 러브파이어라고 합니다. 가격은 6,000원입니다. 제가 자막에 넣지 않고 이렇게 바로바로 해드릴게요. 이제 연봉도 이제 몇개안 남고 네, 연봉 취소송 이 아이들은 3,000원인 거 아시죠? 그리고 지난번 제가 자막에 실수를 한것 같아요. 그쵸? 불쌍해 외두는 15,000원이고요. 여기 쌍두는 22,000원이에요. 그쵸? 그때 아무래도 제가 실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영상을 안 찾아봐서 죄송합니다. 이제 외두는 불쌍해요. 불쌍해 이렇게 이쁘죠? 뾰족뾰족합니다. 손톱이 불쌍해 외두는 15,000원, 쌍두는 22,000원이 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불새 창이죠.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이렇게 립스틱 진하게 그리고 입장 뒤로
핑크핑크하게 물들고 있고요. 뭐 미니벨도 이게 며칠 사이에 세상에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었어요. 얘도 이제 합식용이죠. 요 아이는 이제 미니벨, 이 아이는 세상에 물이 저렇게 이쁘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아이는 3,000원이고요. 요거들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은 예, 소품이에요. 소품 1,000원짜리. 요 아이들은 이제 합식용으로 많이들 사가시고 예쁘게 키우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걸로 오늘 합식을 해보려고 해요. 이것도 1,000원. 까라솔 이 아이도 뭐 합식해도 예쁘고 그냥 단품으로 심어도 예쁘죠. 이 아이도 1,000원입니다. 까라솔. 여기는 이제 연봉. 마음이 급해요. 비올것 같아서. 날씨가 너무 흐려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갈게요. 12시까지 이거 올려야 돼요. 약속을 해서. 그쵸? 이건 연봉. 얘도 1,000원짜리예요. 이 아이도 이제 합식하면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도 있고. 연봉이 키우기 까탈스럽다고 하는 다육맘도 있고, 초보가 진짜 키우기 쉽다고 하는 다육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키우기 나름인 거죠, 연봉이도. 이거는 리틀 장미. 이 아이도 많이 합식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동네에서 인기쟁이에요. 리틀 장미는 어제는 이장 사모님께서 바구니 있죠. 고기 이렇게 선물 들어오는 바구니를 갖고 오셔서 이 아이를 합식했는데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합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거 언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덴드라 잼. 제가 예쁘게 물들려고 지금 밖에서 내놓고 있는데 아직 조금 그래요. 좀더 있어야지 좀 단단하게 물들 것 같아요. 덴드라 잼입니다. 얘도 물들고 단단해지면, 그쵸? 떼글떼글 달궈지면 진짜 예쁘죠? 덴드라 잼. 이 아이 그렇게 예쁘게 달구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세틀루사예요. 꽃피는 다육인데, 며칠 사이에 꽃이 엄청 많이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예쁘게 뿜뿜 하고 있어요. 얘는 세틀루사 8,000원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그냥 하나만 심어도 될것 같아요. 얘는, 제가 한번 심어보니까 여기서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는 이제 하나만 심어도 이게 꽃대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예쁘게. 그래서 하나만 심는 것도 추천드려요. 너무너무 예쁘죠? 얘는 8,000원입니다. 8,000원. 그리고 또요 윗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녹연금. 예, 요 녹연금 제가 지난번 2월 17일 날 나눔했던 녹연금인데 벌써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뻐지고 있답니다. 녹연금. 얘는 10,000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밖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 안으로 가서 제가 예약 판매하는 다육이 그거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거 자세히 좀 봐주세요. 예약 판매하는 아이들 있어요. 이거는 자주 보셨 좀 제가 처음에 예약 판매했던 라운드 핀 거예요. 이 아이 또한번 가지고 왔는데 너무 그때보다 더 커졌어요. 완전 대품입니다. 대품. 이렇게 목대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를 얼마나 오래 키워야 이런 목대가 나오는지, 얼마나 오래 키워야 이런 얼굴이 나오는지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예뻐서 이거를 얼른 분갈이를 하려다가 또 분갈이 한번 하면 또 몸살을 앓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 안 하고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이렇게 자구가 얼굴이 몇 개인지 한번 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래오래 진짜 오래 묵었어요. 얼마나 묵어야 이런 묵둥이가 될까요? 진짜 묵은 묵둥이. 그때는 제가 가격을 또 가격 실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최하, 이 가격은 받아야 된다고 사장님께서. 그래서 요 가격으로 했어요. 8만 원입니다. 라운드 핀 거. 이거는 외두도 있잖아요. 외두 하나에 얼굴 하나에 만 원이에요. 근데 요 아이는 이렇게 묵고 진짜 이게 꿀벅지라고 하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죠. 꿀벅지. 이렇습니다. 하엽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더 예쁘죠.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요. 얼굴이.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이제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핀거 얘는 8만 원이고요. 얘는 이제 마들렌이라고 합니다. 마들렌. 이거 검색해 보셔도 돼요. 마들렌 얘도 이제 창이 짙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멍이 드는 창이에요. 이렇게 손톱도 예쁘고 얘도 좀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판매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들렌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6만 원이에요. 이거는 검색해 보셔도 제가 자신 있는 다육이들이에요. 다. 얘는 이제 마제스티 멜론.
분질을 한다는 마제스티 멜론. 이것도 이제 대품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외두 하나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금기가 금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금기도 있고 분지도 하고 얘가 지금 분질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분질을 완벽하게 지금 분질을 하고 있고 금기가 다 있어요. 이렇게 입장마다 금기가 다 있어서 너무너무 예쁘고 멋있어요. 요 아이는 네, 45,000원입니다 이거 마들렌이 아닌 마제스티 멜론, 그죠? 마제스티 멜론입니다. 이 아이는 45,000원이에요 얘도 이제 마들렌인데 약간 예 철학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찜을 해갖고 와서 또 예쁜 화분에 이렇게 심어 보았는데 마들렌이 하나는 팔려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시다고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가격도 다 검색을 해보시고 한 분이 하나를 사가지고 가셨는데 너무 예쁘다고 해요. 이 마들렌은 이게 피멍이 들면서 진짜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는 6만원. 이게 지금 한 군데 농장에서 갖고 온 애들이에요. 이 농장은 진짜 예, 물건을 그냥 보고 사셔도 진짜 만족스러울 만큼 너무너무 예쁘게 잘 키우는 농장이거든요. 요 아이들 이제 새 아이는 이제 제가 예약 판매를 하고 있고요. 라운드 핑거 8만원, 마들렌 6만원, 마제스티 멜론 45,000원입니다. 예. 자세히 좀 봐주세요. 이렇게 예뻐요. 이 아이들 관심 있으시면 저에게 네, 좀 벨타나가 또 몇 개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벨타나가. 그쵸? 이렇게 묵은둥이 벨타나 이 아이는 10,000원이에요. 이렇게 남아있고요. 여기 또 예 여기 링구아스 진짜 돌기가 환상입니다. 환상 돌기가 환상인 링구아스는 10,000원인데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멋있어요. 돌기가 뭐 두 말하면 이뻐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두껍고 되게 두껍고 돌기가 도도도돌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예쁜 링구아스 이 아이는 10,000원이에요. 또 이제 예쁜 핑크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색감이 예, 예뻐지고 있죠. 핑크 크리스탈 여성 다워지고 있어요. 얘도 이제 제가 밖에서 내놓고 지금 물을 드리고 있는 예, 예쁜 핑크 크리스탈이에요. 너무너무 예쁘죠. 핑크 크리스탈 요 아이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이제 지금은 작은 포트에서 있지만 약간 큰 포트에 옮겨주시면 예, 열심히 키가 커질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예, 이 아이 이름은 핑크 크리스탈 10,000원입니다. 네, 립스틱과 슈퍼클론의 만남 립스틱 슈퍼클론입니다. 립스틱 슈퍼클론이에요. 그래서 립스틱 같은 아이도 있고 여기 슈퍼클론 같은 아이도 있고 그래요.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뭐 립스틱도 좋아하고 슈퍼클론도 좋아하니까 저한테 딱 맞는 상품이에요. 너무너무 예쁜 립스틱 슈퍼클론 이 아이들도 이제 조금 넉넉한 화분에 옮겨 심어주면 진짜 예쁘게 클 거예요. 그쵸? 창 종류는 이제 화분에 맞게 심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주 옮겨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창은 그때그때 클 때마다 예, 화분 관리를 해줘야 정말 예쁘게 크게 대품으로 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요거 맞게 예, 열심히 화분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예쁜 립스틱과 슈퍼클론. 그래서 립스틱 슈퍼클론 이 아이는 12,000원이고요. 가격도 좋지요. 여기 카텔라 금이 있습니다. 카텔라 금.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이제 제가 달구고 있어요. 그쵸? 햇빛에 예쁘게 달구니까 색깔이 선홍색이 더 빛나고 있어요. 와, 세상에.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로는 약간 짙은 색이 보여요. 이렇게. 약간 짙은 색. 그쵸? 이렇게 밝고로는 약간 밝은 색, 안쪽으로는 진한 색이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물드나 봐요. 얘는 신기하죠? 햇볕을 좀 며칠 보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 여기 안에서 이렇게 달궈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TM 애기 TM이 제가 TM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애기 TM이 있고요. 예, 큰 TM 사실 분들은 큰 TM 16,000원이고
얘는 이제 만 원입니다. 아이고야. 카텔리아금 가격을 얘기를 안 했네요. 그쵸? 아, 이런 정신. 카텔리아금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에요. 이렇게 가운데 입장으로 좀 까맣게, 예, 물이 들어가고 있는 참 신기하게 생긴 카텔리아금입니다. 카텔리아금은 2만 원이고요. 애기티엠은 만 원. 이 아이도 이제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 커진 것 같아요. 몸집이 약간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만 그런가요? 애기 TM은 만 원이고, 어른 TM은 16,000원입니다. 오, 앞으로 또 왔어요. 요 아이는 이제 마리아 연두라고 합니다. 마리아 연두라고 하는데, 진짜 연두연두해요. 가운데 입장으로 진짜 연두연두하고, 예, 손톱은 매섭게 카리스마가 있답니다. 마리아 연두라고 합니다. 얘 이름은 마리아 연두예요. 그쵸? 마리아에서 나온 실생 같아요. 근데, 예, 이름이 마리아 연두가 됐어요. 이렇게. 되게 연두연두해요. 진짜 이름처럼 예쁘죠. 마리아 연두. 이 아이는 좀 작은 아이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작은 건 아니고요. 여기 빨간 포트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마리아 연두. 얘는 6,000원이고요. 매비나금. 이렇게 대품 매비나금이 왔어요. 너무 예쁘죠. 자구도 진짜 뺑 돌려가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비나금. 예, 작은 것도 예쁜데 큰게더 예쁘네요. 어제 어떤 손님께서, 예, 선물을 해주신다고 하나 심어갔는데 이렇게 너무 예뻤어요. 이렇게 자구도 많이 나오는 매비나금은 25,000원입니다. 여기 또 스마일 하면 온술로 다음으로 아라베스크가, 그쵸, 딱 떠오르죠. 요 아이는 이제 아라베스크 군생이에요. 그쵸, 너무너무 예뻐요. 저 이런 아라베스크를 제가 원한 거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얼굴이 약간 큰, 군생이어도 이렇게 약간 큰 얼굴을 제가 바랬었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오게 됐어요. 아라베스크 군생 24,000원이고요. 여기 또 목대 좋은 롤리폴리가 또 왔지요. 이번에 사랑 많이 받았는데, 예,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제가 이걸 두 박스를 받았거든요. 너무 예뻤고. 그래서 얘는 26,000원입니다. 요거는 지금 물을 한참 못 먹었어요. 그쵸? 이 아이는 얼른 분갈이해서 물을 좀 얼른 줘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얘는 롤리폴리, 얘는 아라베스크. 너무 예쁘죠, 아라베스크? 매비나금은 더 예뻐요. 그리고 얘는 마리아 연두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스마일의 자랑 온슬로우예요. 온슬로우가 이렇게 대빵, 얼큰이 온슬로우가 이렇게 예쁘게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실방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요. 정말 예뻐요. 완전히 대빵이에요.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진짜 핑크로 오고 있고요. 너무너무 예뻐요. 아,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서 슬픈 일입니다. 꽃대 안 좋아해요. 이렇게 대빵 얼큰이에요. 제가 어제 실방에서 예쁜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고 어제 찜하신 분들은 진짜 이쁜 거부터 제가 보내드렸어요. 아이고, 이렇게 화분 한가득. 이게 몇 층인지 제가 어제 층수를 세봤는데 다 13층 이상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얼큰이 온술로 얘는 5,000원이에요. 이렇게 받아보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만큼 예뻐요. 층수도 많고 진짜 얼큰이거든요. 요 아이는 계속 이렇게 자랄 거니까, 약간 넉넉한 화분에다가 영양분 좀 조금 섞어서 이렇게 심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올 봄에 색깔이 이렇게 다 핑크로 변할 거예요. 그죠? 얘는 묵둥이어서 이제 노랗게도 안 변하고 완전히 핑크로 예쁘게 물들 거니까요. 베란다에서 예쁘게, 아니면, 베란다 거리대에서 예쁘게 핑크로 한번 물들여 보세요. 정말 정말 행복하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이 온술로우가. 와, 이렇게 온술로우만 보고 있으면 진짜 이과의 미소가 그냥 저절로 번져요. 이 아이는 얼큰이 온술로우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큰 아이부터 제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큰 아이부터 제가 보내드려요. 작은 아이는 안 보내드리고 큰거 우선으로 보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 주세요. 이 아이는 5,000원입니다. 여기 너무 예쁘죠? 얘가 이제 라운드 핀 거예요. 라운드 핀거 외두죠. 하엽이 되게 많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엽을 약간 정리를 하고 물을 줬더니 이렇게 세상에 색깔이 예쁘게,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물이 오고 있어요. 제가 하엽 정리하고 물 한번 줬답니다. 그랬더니 물 반응이 너무 좋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라운드 핑거 외두예요, 외두.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하엽이 좀 많아요. 새로 나온 얼굴은 다 예쁘답니다. 하엽 정리해서 큰아버님 심어보세요. 제가 물은 한번 줬으니까 물은 안 줘도 돼요. 이렇게 예쁜 라운드 핑거 외두 한번 키워보세요. 이 외두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 너무 예쁘죠? 라운드 핑거가 이렇게 예뻐요. 색감이 지겨져요, 그렇죠? 아이고, 옆에 더 예쁜 애 있네. 요거 제가 얘는 아이라인 초코 큰 거죠. 큰 애인데 이렇게 달궈졌어요. 그 사이에 색감도 예쁘게 나오지만 달달 달구어져 가지고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거 예쁜 거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색감이 아주 보라보라하죠. 얘도 엄청 달궈졌어요. 얼굴이 진짜 엄청 컸었는데 이렇게 작아졌어요. 이렇게 달달 달구어졌거든요. 이 아이도 물 반응이 참 좋은 아이랍니다. 아이라인 초코 이 아이는 2만 네, 원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다육이에요. 이 아이는 골드라인이죠. 여러분 이제 스마일 하면 골드라인 그쵸? 골드라인 아라베스크 또 뭐가 생각나세요? TM 또 뭐요? 많죠? 벨타나 뭐 드로잉 뭐 그쵸? 그런 예쁜 아이들이 많이 생각나시죠? 이 아이도 생각나실 거예요. 골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제가 처음 갖고 왔을 때는 유통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갖고 올때 골드라인이라고 얘 유통명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15,000원에 제가 판매를 합니다. 이 아이 예쁘죠? 골드라인 달달 무거진 아이로 제가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라인 이 아이는 15,000원이에요. 오늘도 이제 긴 시간 저희 다육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예쁜 다육이 보시면서 또 힐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사랑, 계속 저희 스마일도 좀 사랑해 주시고요.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